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야곱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 야곱에 대한 얘기. 야곱이 18살에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요때 교육을 받고, 셈이 600세 사망을 해서, 야곱 50세, 32년 동안 교육이 끝났다. 이 셈이 사망을 해서 32년, 야곱이 50세 때 셈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선지자 교육이 끝나고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야곱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간대. 이때가 헤브론일 수가 있어요. 헤브론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엘세바? 부엘세바. 예.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장남 63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었는데, 자, 장남 에서에게 돌아갈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또 급히 선지자 학교로 피신 도피했다. 이 나이에 선지자 학교로 도피했어요. 이삭 123세, 야곱 63세. 63세. 자, 그래서 야곱 63세에서 77세까지 14년 동안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도피성 교육, 선지자 교육. 또, 그 다음에, 에서가 63세 14년 전에 축복을 가로채고 도피한 야곱이 14년 지나서 나이 많은 이삭 137세, 리브가 107세, 나이 많은 부모를 보고자 잠시 집으로 와서 귀가했는데, 그동안 잊혀졌던 에서의 축복 사건을 가로채고 선지자 학교로 도피한 야곱이 다시 기억이 나자, 이 집에 오니까, 야곱이 77세에 집으로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에서가 있는 거야. 77세 에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저놈이 내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놈이 다시 또 왔어 하고 기억이 다시 나자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됐다. 번번은 14년 동안 선지학교로 도망갔는데 예루살렘에 지금은 더 멀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77세에 도망을 갔고 이삭 137세, 리브가 107세에 야곱 77세를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키고 임시 거주 목적으로 보내며 외삼촌의 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란에서 혼인을 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리브가 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동안에 야곱하고 만나서 연락은 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갔을 때,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 13살 엘리바스도 역시 사냥꾼이고, 칼을 뭐잘 쓰고, 활잘 쓰고 그래요. 엘리바스 13세를 불러서 그에게 비밀이 말하되, 이것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칼을 쥐고 야곱을 쫓아가서 길에서 야곱을 죽이라.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노상 특수 강도로 해서 야곱은 노상 강도 에서의 장남에게 가지고 있던 이삭이 준 돈, 노잣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금은 보물, 또 플러스 하란에서 결혼할 혼인 예물, 여행 경비 등 이런 거를 다 탈탈 털린 빈털 터들여 하란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7년 플러스 7년을 이제 결혼하라 그래서 혼인하게 되는데 결혼 예물이 없는 거야. 결혼 예물이 돈이 없으니까 이때 다 털려가지고 결국 혼인 대가로 7년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봉사로 무급여
무급여 봉사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14년 동안 두 명의 처를 위해서 14년 동안 한 명의 처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77세 하란에 도착해서 레아 22세 목동 라헬을 만났다. 22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봤을 때 야곱이 뭐 70대쯤 가서 목동 라헬을 만났는데, 야, 이 목동 라헬이 요거 어린데 몇 살쯤 됐을까? 뭐 15살, 14살 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이 다 틀린 거예요. 야곱 77세 하란에 도착해서 목동 라헬을 만난 게 목동이 22살. 한참 이쁠 나이죠. 요 나이가. 그래서 자, 그 후에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고 하란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혼인대가 봉사 중 2년 차에 야곱이 79세에 이 에베르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게 됐고, 야곱 83세에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하는데, 레아하고, 원래는 라헬하고 혼인하려고 야곱이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이 밤에 얘가 아닌 자기 좀 못난 딸을 이렇게 밤에 바꿔치겠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잠을 자고 나니까 가슴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였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외삼촌이 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사기를 칩니까? 해서 결국은 그러면 일주일만 더 기다려. 일주일 후에 내가 라헬까지 줄게. 그래서 레아하고 혼인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 혼인하고 여기서 7년이 더 연장이 된 거. 이 앞에 7년은 끝났고, 이 앞에 7년은 끝났고, 여길 위해서 일을 했지만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라헬을 주고서 또 여기서 7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 83세에 레아하고 7일 후에 라헬하고 혼인을 했고, 또 레아 라헬 간의 자매 간의 투기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시녀 빌하와 또 시녀 실바까지 아내를 주는 아주 네 명의 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산하기 시작했어요. 네 명의 처로부터 야곱의 아들 12명이 출산이 돼요. 자, 야곱이 요 나이에 12 아들 중 요셉까지 아들 11명, 딸 1명, 딸은 요셉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디나께서 출생이 됐다. 요 나이에 야곱 84세부터 91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아이 자식들이 12명이 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봉사 기간이 14년이 끝난 요 시기에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출생한 봉사기가 다 끝날 시점에 유모 드보라가 하란에 도착했다. 유모 드보라가 이삭이 보낸 젊은 종 두 명과 함께 총 세 명이 하란에 도착했다. 라반이 91세에, 자, 야곱이 91세에 라반한테 가서 이제 14년이 끝났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내하고 두 명, 또 시녀 두 명에서 총 네 명이 되는 거죠. 그 네 명과 자식들 11명을 데리고서 가나안 이삭의 집으로 귀향,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 이에 라반이 강권해서, 무슨 소리야. 너가 여기 더 있는 것이 좋게 보인다면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는 뭐 월급이 뭐고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월급은 너가 정해라. 야곱이 정해라. 보수는 야곱이 정해요. 라반은 그냥 다 따라갈게. 다 인정해 줄게. 그래서 야곱의 보수를 야곱이 정하고 6년 동안 유급 근로 계약을 해요. 결국 6년 동안 유급 근로 계약을 하지만 10번을 변역을 시킬 정도로 이거 뭐 전부 다 야곱이 너무 다 가져가네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제 결국은 사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거를 지켰는데 그걸 10번이나 변역을 할 정도로. 자, 1년 후에
1년에 늙은 유무는 그냥 두보라의 137세인데 야곱이 집에서 잔류하면서 야곱의 11명의 아들, 12명의 애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야곱이 뭐 갈 생각이 없어. 지금 한참 뭐 계약하고 돈을 버는 중이라 갈 계약. 아이고 앞으로도 뭐 5년 더 있을지도 모르고 훨씬 더 이제 일이 더 많을 텐데 결국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두 명은 헤브론 돌아갔고 드보라는 137세에서 잔류해서 야곱을 쫓아갔다. 야곱의 아들 딸들을 12명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야곱이 97세에 77세 플러스 해서 20년 계속 97세가 됐어요. 하란의 외삼촌과 6년 하던 사업을 이제 버리고 너무 변혁을 하니까 10번씩이나 보수를 계속 바꿔치고 그러니까 도대체 야곱이 생각할 때 아이고 외삼촌은 믿을 수가 없구나. 10여 차례 이렇게 바꿔서 외삼촌 이제 약속을 믿기는 어렵고 또 라반의 아들들도 말이 전혀 다르다. 왜? 뭐 전에는 다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야곱 거가 다 됐네. 저거는 다 우리 아버지 거였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가나안으로 귀향을 결정했다. 외삼촌이 결국 라반이 추격을 해서 여갈 사두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야복 강가에서 부니엘에서 휴식을 했다. 거의 한 달 동안 휴식을 했다. 이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약속을 알려주려고 이제 천사이 또 야곱은 그걸 모르고 이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축복해 주소 해서 씨름하다가 약독 넓적다리가 절게 됐다. 왜 축복을 해달라 그러냐. 이 사람이 또 괘씸해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귀향을 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에이씨 에서한테 가서 일로 에서 400명을 끌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려고 400명을 끌고서 오는 상황에 결국 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야곱도 알고 이 라반의 아들 또 라반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이비스 이렇게 해서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결국 자 라반 97을 수호하는 야호와의 천사 2000명이 500명씩 4개 부대로 나눠서 에서의 용병 400명 앞에 4번이나 나타나요.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고 에서가 아주 겁을 많이 내었어요. 왜? 엄청난 부대로 500명씩 4개 부대 2000명이나 4번 나타나니까 얼마나 자기보다도 훨씬 장비도 좋고 무기도 좋고 또 거대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야곱이 야곱을 공격할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에서에게 7번 절하며 다가갔다. 인사를 7번 절하며 다가갔다.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화해를 했다. 자, 서로 상대가 두려운 상황에서 진심 어린 그냥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또 야곱은 천군, 천사들이 이제 수호를 하고 있고 또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세겜 땅에 거주를 이제 하게 됐다. 1691년도에.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99세에 디나가 9살 강간 사건이 나가지고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강간 사건, 납치, 강간, 뭐 할 것은 다 했어요. 나쁜 짓은. 야곱의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주 이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겜 또는 세겜 거주자 또 세겜 일가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죽여요. 7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두 명이서 죽여요. 세겜 주변에 거주자 1만 명이 이놈들이 뭐 세겜 사람을 다 죽였다고 세겜에 남자가 한 명도 없네 해서 결국 1만 명이 모여서 군대를 형성해서 이제 전쟁 포고라고
전쟁을 해서 이놈들 다 죽이자 해서 전쟁 위험까지 갔어요. 결국 그 위기가 되자 유다가 나서서 전쟁에 응전한다. 이제 이런 대치 상황으로 번졌고,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난지 야곱이 기도를 하고 또 이삭한테 보내서 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결국 야곱이 보낸 지원군 112명하고 또 야곱의 아들 10명하고 122명이 야곱의 군대가 돼서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헤브론의 거주 이삭이 보낸 전쟁 지원군 112명 플러스 중보 기도로 야호와가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 1차 전쟁의 위기는 그대로 무산이 돼요. 전쟁 위기를 그대로 넘겼어요. 결국은 자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 발생 시 야곱은 99세, 요셉 8세, 루벤 15세, 시몬 14세, 13, 유다가 12세, 납달리 12살. 그래서 벤자민은 아직 출생하기 전이고, 또 야호와의 명령으로 야곱 99세 베델로 긴급 피신을 하라, 베델로 급히 이주하라 해서 전쟁이 무산이 되면서 베델로 진짜 어떻게 하면 도주하다시피 긴급 피신해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창세기 35장 8절에 여기서 베델에서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왜? 여기 피신했으니까 여기서 6개월 동안 그냥 헉헉헉헉 되면서 이제 겁내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삭의 집으로 이제 그 여행을 가는데 야곱이 100세, 벤자민이 이때 출생을 했고 라헬이 사망하게 됐고 리브가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또 라반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라반은 야호와가 쳐서 처벌을 받고 또 리브가는 사망했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보지 못하고 소식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야곱이 100살에 라헬 사망 이후에 어린 벤자민, 아주 어린애죠. 양육차 야곱이 빌하의 천막으로 침대를 옮겨서 생활하게 됐다. 1688년. 그런데 그 얼마 있다가 루벤이 16살짜리가 그의 엄마 레아를 생각해서 이 질투에서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의 침대를 빼냈다. 이게 야살의 책이고, 창세기에는 루벨 16살짜리가 이 빌하의 천막으로 쳐들어가서 그 빌하, 서모, 작은 어머니 빌하와 간통 사건을 기록했다. 빌하를 범했다고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빌하와하고 간통 사건으로 기록해서 루벨은 장자권이 박탈되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요 사건을 들었다는 것으로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놈이 루벤이 이 빌라의 뭐 침상에 올라가서 이 사고를 쳐서 그래 이거 뭐 간통 사건이 있었네. 그렇지만 야살의 책에는 루벤이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침대를 바깥으로 빼냈다. 그 다 부시고 뭐 어떻게 됐든 이제 그런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걸로서 장자권이 박탈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22절,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창세기 42장 88절,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1683년 기원전, 야곱 105세에 세겜 땅으로 돌아갔는데, 9년 전,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은 100개, 또는 5세계를 주고서 구입한 세겜 땅을 지키려고 그때 당시에 9년 전에 사놓고 또 99세에 거기서 살만하니까 강간 사건이 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7년이 지나서 105세가 됐을 때, 거기가 초지가 좋은데, 거기로 또 가서 야곱의 아들 10명을 데리고, 또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꾼들 300명 중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게 102명. 또 야곱의 군대가 이제 결국 112명에서 전쟁을 해요. 야곱하고 이렇게 합쳐서 112명이 되니까. 그때 처음에는 112명이 왔었지만, 여기는 102명, 102명, 한 10명 정도가 빠진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여기 좀 줄었어요. 그래서 총 야곱의 군대는 112명이 아머리 족속들과 전쟁하다. 4차례 동안. 그래서 이 야곱의 군대 여기가 계속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아머리 족속들이 평화를 하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서 전쟁이 끝났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자, 창세기 야곱의 유언,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도 일부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97세 구입한 세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22절 내용이 요 부분, 야곱이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이게 뭘까, 뭘까. 창세기만 보고는 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야살의 책을 보고 요거, 아머리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네 차례 전쟁에서 연속 승리했고, 뭐,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읽고 나면, 이래서 이런 유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10명의 아들 및 일꾼 300명이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추종자 102명을 포함한 여자 아이들 이상은, 300명 이상은 세겜에서 목축 사업을 하느라 계속 자결하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요때 야곱 106세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요셉 15세, 벤자민 6살, 헤브론의 이삭이 166세의 집으로 와서 평안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 그때의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야곱이 106세에 레아를 직접 막펠라 부울에 매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고, 그때 요셉이 15살, 그리고 요때 이삭은 이집트에 가기 전, 여, 이, 저, 요셉은 15살이니까 아직 이집트 팔려가기 전이에요. 2년 전. 이삭이 160세로, 요셉이 15세, 야곱이 106세로 이삭을 부양하면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세겜에서 야곱의 10아들들이 야곱의 사업, 목축 사업 소식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전달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사업상 잘못 전부를 야곱에게 보고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 요 전쟁 기간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의 실전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야곱 10명의 아들들은 21세에서 15세까지 112명으로 전쟁에서, 아머리 족속의 마지막 전쟁에서 야곱 105세, 요셉 14세, 벤자민 5세, 한 번도 전쟁에 출전하지 않는 요셉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라헬에 남겨진 두 명의 아들마저 죽을까봐 야곱이 계속 감추기도 하고, 두려워서 야곱이 10 아들이 참전하는 전쟁에도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16살에서 17살, 벤자민 7에 8세, 아직 여긴 어리니까 상대가 안 되고, 얘는 큰데도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또 형들보다 이제 자기가 또 뽐을 내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앙심을 품고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요셉이 꿈을 꾸면은 11개의 별들, 그러니까 형들하고 아버지, 이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얘기를 하는, 그 요셉이 미워서 없애려고 했다.
요셉이 16살에서 17살까지 엄청 미움을 받았다 하는 얘기. 결국은 야곱이 108세, 요셉이 17세에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으로까지 그 형들의 목축 사업을 이제 정보를 알고 또 전달도 하고 하는 것을 갔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게 됐다. 29세까지, 17세에서 29세까지. 그 다음에 요셉이 29세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게 돼서 요셉의 신분이 수직상승하게 됐다. 그리고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됐다. 그래서 이집트 이주시 야곱이 130세, 르벤 46세, 시몬 45세, 레이 44세, 유다 43세, 납달리와 똑같아요. 갓, 스불론 똑같은 나이, 야셀 같은 나이, 단 같은 나이, 요셉 39세, 벤자민 30세,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 요런 나이로 이주할 때 나이가, 형제들의 나이가 요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고 막펠라굴에 매장을 했고 야곱과 이사 120세에 막 그리고 요셉은 29살이라 아직은 총리가 되기 직전이었고 또 요셉의 총리로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 요 때에 이집트 이주가 된 거고 또 야곱이 120에서가 120세 이삭의 분할 유산을 분할한 상속해 유산 정리가 됐고 상속 문서를 기록으로 남겨서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굴 들판들, 에서는 주로 보험을 가축,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 당장 돈이 될 만한 거, 돈을 써야 되니까, 요셉 총리가 2년차가 됐을 때, 야곱과 에서가 유사한 정리를 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이주시 야곱이 130세, 르벤이, 이렇게 있고, 아들들의 나이가 있고, 이집트 이주자 70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얘기로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총리가 56세 요셉이 에서가 147세로 이제 죽었는데 에서의 후손하고 이렇게 야곱의 사망 야곱의 막벨라 굴을 매장하는 걸 방내 야곱의 장례식을 회방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사망했다. 전사죠. 전쟁이 났으니까 에서의 후손이 사망했고 에서가 피살 사망했다. 전사. 전사가 됐든 뭐든 에서의 모가지가 잘렸어요.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그래서 결국 에서의 후손들하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이 71세로 이집트 71세 때 이집트 왕이 사망을 했고 또 요셉이 하반기 후반기 총리로 지낼 때 39년 동안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의 법적 아버지로 파라오 왕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미 법으로 정해놔서 요셉을 아버지로 삼아라서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총리로 추가로 39년 동안 더 통치를 해가지고 요셉이 110세까지 80년 동안 이집트의 총리로 통치를 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